홍준표. 작심 경고랍니다. 전체 화면. 딱, 참 딱한 사람들. 내 캠프 음해하면 각오해라. 이것도 역시 잘못 본 거예요. 왜냐면은 조성은과 박지원 원장이 만나는 자리에 홍준표 캠프의 국정원 출신인 모 인사가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를 동석했다고 질렀는데 근거 하나도 없어. 증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질르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저 뭐 동석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요? 아, 국힘 관계자가 그 자리에 이제 있었다는 거는 뭐 정황상 좀 사실인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둘만 있었고 경호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국힘 관계자일 수 있는 거지. 아, 경호를 한답시고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런 걸로 봐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홍준표 캠프에 있다. 윤석열 캠프에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고 나오라고 좀. 아무데나 막 던지지 말고. 아, 그래서 그걸 막 꼬발랐다. 어? 야. 그러니까 저 정보가 어디서 나왔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 예. 거기 동석한 사람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렇죠. 아니 근데 물론 뭐 조성훈 씨가 이걸 SNS에 공개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 오픈된 얘기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 될 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정치, 그러니까 초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프레임을 이렇게 난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솔직히 니네 스캔들로 몰고 가려고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아니 식당에서 만났는데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일부러. 최초의 작전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아, 스캔들로 몰고 정상적인 가자. 만남이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수양 딸이었다. 뭐 이러면서 뭔가 아주 묘한 분위기를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야. 처음에 작전은. 근데 그 실패. 실패. 아, 이거 안,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솔직히 연배 차이로 봐도 그 좀. 성립이 좀 안 되잖아, 잘.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 그런 관계인데, 모타로 만난다고 되는, 뭐. 그래, 불륜인데, 뭐 SNS도 공개? 몰랐냐, 씨. 그럼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박지원 음모론인 거예요? 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지원이 이제 배우에서 뭐를, 이거 폭로를 하도록 뭐 유도를 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장관, 원장도, 작년에, 국정원장이 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조성훈과 친하게 지내면서, 오늘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예. 조성훈을 호텔로 유인해서, 예. 예, 폭로하도록 유도했다. 예, 씨, 성립이 안 되잖아, 다. 성립될 수가 없죠. 박지원도 뭐 미래 여행자, 시간 여행자가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스텝이 꼬이니까 홍준표 배우설. 아, 또 일로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너를 띄워버리면은 이 답이 안 나와. 정리가 안 돼, 더. 사람들이 집중이 안 돼. 개작전이 이거야. 네. 그러니까 마구 그냥 난리를 쳐. 아무나 갖다 들이물어. 미친 개처럼. 그렇게 물면은 오히려 이제 이 미친 개를 갖다가 죽이지 못한다. 너무 화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쓰는 거지. 아, 난 미친놈이다. 나를 건들지 마라. 건드리면 죽... 다들 몸살이게 되겠다. 성공을 했어야 돼. 네. 아니, 저는. 최종 승리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지금 네. 윤석열 캠프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하고 약을 나눠 먹었는지. 아니, 왜 이렇게 정치를 해? 발언을 조금 예. 순화시켜야 우리가 노딱 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두통약, 두통약. 아, 두통약. 예, 두통약을 나눠 먹었는지.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지난번에 그 자백한 것도 솔직히 점정식. 이거. 장재원이 힌트를 준 거야. 저는 장재원이 누군지 자백을 했죠. 자백을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라인으로 좀 집중이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많이 퍼졌어요. 이제 예. 민주당 쪽에서는 야 그걸 파야 된다 이런 분위기 예. 좀 형성되고 있어. 향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럼 터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예. 언젠가는. 근데 이것도 지금 윤석열 캠프가 자꾸 널뛰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프레임 자체가 확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원 포인트 레슨 해줍니다. 예. 하나를 계속 팔아. 하나를 집중 불륜서를 파든지 배우서를 파든지 예. 음모서를 파든지 뭘 하나를 파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는 황교안 배우설. 그게 제일 여기 그렇대. 그게 제일 만만해 솔직히. 애초에 그걸로 가려다가 약간 삐끗했거든요. 다시 그걸로 가라. 그게 그럴듯해. 그리고 제가 볼 때. 아니, 생각해봐. 아니, 급이 맞는 사람하고 싸워야지. 생각해봐. 정치 9단. 그 다음에 최소한 정치 7단쯤 되는 홍준표.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 그냥 발려. 그럼 그냥 그걸 죽도록 얻어맞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막 바둑 들어와갖고 바둑 18급인 사람이. 이제 그 9단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바둑을 둘 수도 없어. 바둑판에다가 돌을 새까맣게 깔아야 돼.
그래도 줘. 옛날에 그 타이슨 전성기 때요. 어. 상대 선수 뭐 헤비급이니까 등치들이 다 체육 좋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막 올라와가지고 막 엄청 깐죽깐죽 됩니다. 앞에 나와서. 타이슨은 가만히 있어요. 어? 그러다가 땡! 하면 뻗어 있어. 니가 그 꼴이야, 지금. 그거를 발을, 누울 때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가갖고.